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시대 연말씨 그래 뭐까지 된장냉면 여장을 한 남자 쪽대를 먹는다든 거품옷을 먹고 있는 남자 한 단양의 키가 180이 넘고 얼굴은 눈동 많이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여무남씨. 우선 이번 영상은 좀 오글거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런 질문이 왔었어요. 남자는 여자친구가 뭘 해도 이뻐 보이나요? 네, 맞습니다. 물론 사귈 때나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때예요.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푹 빠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요, 여자친구에 비치면은 자기 여자친구는 무조건 미인인 줄 알아요. 못생긴 줄 몰라. 누가 봐도 눈도 작고 코도 나고 광대도 돌출되고, 흔히 요즘 시대 이쁘다는 기준에 떨어져도 남자는 자기 여자친구면 이쁘게 보여요. 되게 사랑스럽게. 남자들이 갑작스럽게 집 앞으로 찾아가면 여자들이 되게 화내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게, 너가 쌩얼이어도 눈곱이 껴도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도 되게 사랑스러워요. 왜? 여자친구니까. 너의 목소리가 막 남자답고 걸걸해도 중전 보이스가 멋진 여자가 되는 거고, 너가 키가 엄청 커도 모델 같은 여자가 되는 거고, 설사 키가 작더라도 아담하고 귀여운 여자가 되는 거고, 통통하더라도 아니야 뚱뚱하더라도 돼지로 보는 게 아니라 귀여운 기니피가 되는 마법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 뱃살을 되게 귀여워하는 거예요. 꼭 외면뿐만이 아니라 내면도 그래요. 공부를 못하면 무식한 여자가 아니라 백치미 있는 귀여운 여자, 덜렁거리면 칠칠침 하지 못한 여자가 아니라 내가 챙겨주고 싶어지는 귀여운 여자. 그래서 여자가 사랑을 받으면 예뻐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못생겨 보이고 추해도 남자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요, 너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서 볼 거예요. 이제 흔히 이런 거를 콩깍지라고 해요. 여자분들은 콩깍지가 심한 남자를 만나세요. 아시겠죠?